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카이리 어빙은 브루클린 구단과 장기 계약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구단은 현재 적극적으로 로스터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며 조에리스, 세스 커리, 패티 밀스 등과 같이 계약 기간이 짧거나 역할이 줄어든 선수들을 활용해 트레이드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브루클린은 또한 윌 바튼이 워싱턴과 바이아웃할 경우 그를 영입할 수도 있다고 하며 미러키도 바튼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하는군요. 레이커스 구단은 마이크 콘리, 에릭 고든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 영이 이번 시즌 이후 애틀랜타를 떠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지난 클리블랜드 된 뉴욕전 라스트 2분 리포트에 따르면 도노바 미첼이 돌파를 시도할 때 두 번의 접촉이 있었고 모두 파울이 불렸어야 했다고 하네요. 왼쪽 사타구니 부상으로 결장 중인 데빈 부커가 1주 내로 재검진 받을 예정입니다. 발부상으로 2개월을 결장했던 브랜든 잉그램이 미네소타전에서 복귀전을 가졌습니다. 이제 자이언 윌리엄슨만 돌아오면 완벽하겠군요. 현재 프레드 밴블릿 영입에 관심 있는 팀으로 마이애미, 레이커스, 클리퍼스, 미네소타, 댈러스, 피닉스, 워싱턴, 올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지 아누노비가 토론토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클레이 탐슨은 멤피스가 골스의 라이벌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7월 계약이 종료되는 밥 마이어스 단장이 골스를 떠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베마 데바요는 자신이 올스타로 선정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안젤로 러셀 영입에 관심 있는 팀으로 마이애미, 피닉스, 댈러스, 클리퍼스가 거론되고 있네요. 스티븐 아담스가 오른쪽 무릎 PCL 부상으로 인해 3에서 5주는 결장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스펜서 딘위디는 워싱턴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뛰는 것이 아닌 그저 돈을 받기 위해 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닉스 구단은 제이 크라우더를 내보내는 대가로 다음 3가지 중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딜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그 3가지 조건은 1라운드 픽 1장, 젊고 좋은 선수, 그리고 솔리드한 로테이션 선수라고 합니다. 바비 포르티스가 오른쪽 무릎 MCL 염좌로 인해 최소 2주 결장이 예상되네요. 이후 재검진 예정입니다. 인디애나 구단은 버디 힐드와 크리스 두아르테 트레이드에 열려있다고 하네요. 리 칼라이 감독은 프란츠 바그너가 미래의 슈퍼스타가 될 자질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8개월 동안 결장했던 데니 그린이 2월 1일 포틀랜드전에 복귀전을 치를 것이라고 하며 맨피스는 그린을 트레이드할 생각은 없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